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김노양 기자입니다. 네, 송승현입니다. 예, 벌써 한 달쯤 되었네요. 좀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지금 큰 이슈가 되었는데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가 거의 정권 말 게이트급으로 확산된 상태이고요. 걷잡을 수가 없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사실 충격적이면서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또 관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전부터 국토를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 가족들이나 식구들이 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얘기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또 오래된 이런 문제점들이 왜 이제서야 나타나느냐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허술했으면은 견제장치도 하나도 없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봐도 이거는 너무나 어이없는 거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견제가 전혀 안 돼 있고. 근데 지금 와서 하나씩 뭐 다시 찾아서 그 투기 세력들을 색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금 3기 신도시를 준비하고 청약을 대기했던 수요들, 또 실수요자들이나 내 집 장만들을 못했던 분들에게는 또 다른 그 쇼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그냥 게이트급으로 끝날 게 아니라 뭐 3기 신도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사태들을 좀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무원 비리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꼭 좀 생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바로 이 신도시 무용론에 관한 것이죠. 네. 과연 신도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았어요. 3월 2일이죠. 참여연대와 민변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그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다녀왔는데요. 서울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야 그 광명의 종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종점에 내려서 또 30분을 걸어가야 겨우 과림동이라는 그 동네를 갈 수가 있는데, 일단 그곳에는 그 흔히 단독주택 하나 볼 수 없고 주택가는 전혀 없고 임야와 논밭만으로 그 이루어져 있는 동네에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부동산 간판이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거의 간판이 판을 치는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가장 나쁜 건 LH의 투기에 가담한 직원들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목공업체, 목재업체, 조경업체 이런 작은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 토지주들이잖아요. 부동산에서 먼저 접근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사장님 작은 사정 내가 아는데 여기 땅 내가 얼마에 팔아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주민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과림동 전체 거래된 320건 중에 170건이 기획부동산 임야 지분 쪼개기 거래로 나타난 거거든요. 아까도 차량으로 이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인데 생소했던 이 과림동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가 지분 쪼개기로 나타났던 거는 보면은 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과연 이런 정보를 알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뭐 투자나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행태고, 또 땅이라는 것, 특히나 서울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들 보면은 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거래할 수 있는 비용도 낮아지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뭐 허들도 낮아져서 굉장히 땅값이 치솟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분 쪼개기로 일어나는 거래들, 그것도 2017년 이후에는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달한다고 하니까, 또 그 뒤에 최근 들어서 뭐 2020년, 21년도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 곳에 지분 쪼개기가 일어났다라고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진 건데, 요번에 또 터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도 계속 이런 개발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하진 않은데 이번 기회에 분명히 이것은 좀 뿌리를 뽑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과림동 토지매매 실거래가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거래 건수가 2019년에는 59건에서 지난해 244건으로 4배 이상이 1년 새 폭등했다고 해요. 광명 시흥지구는 또 과거 정부 때부터 10년 이상 개발 기대감이 높았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땅값에 거품이 많이 낀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과 그 보상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LH의 직원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제 저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봐도 보상금을 노린 게 아니라 대토 보상이나 그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그 협의 양도인 제도의 허점이라는 문제 지적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의 그 반발이 있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에서 원주민만을 대상으로 그 공급을 하고 아파트를 외지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아까도 그 과림동 일대 보시면은 뭐 조경이나 이런 업체들이 꽤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요번에도 문제가 그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어떻게 이 땅 있는데 그런 패키지가 있냐 말이에요. 벌써 이런 곳들에 땅들이 거래되면은 조경이 따라오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게 뭐 한두 번 있었던 거래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거래하는 곳들은 중개업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조경업체가 들어간다는 걸 보면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눈높이가 좀 있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땅들 볼 때 아 조경이나 조경업체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번 기회에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신도시 정책이라는 게 정부만 들어왔다 하면 또 개발 공급이 주택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구도심은 둔 채로 또 신도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하게 정치적인 그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곳에 토지값도 올라가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좋아하고 거기에 교통이나 인프라 뭐 학교 같은 것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부가가치나 지역적인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관련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정치적으로 지역구 분들도 선거 전략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이렇게 부패되고 투기가 왕왕 일어나는 이런 신도시 정책이 앞으로도 주거시장을 끌고 갈 수 있냐라는 거는 의문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나 철도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 사업 안에서 그 지역들 단지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철도나 그 도로가 깔려 있는 곳에도 분명히 이런 이익이 관련된 분명 투기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도시 정책을 추가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네. 그 신도시 투기 사태가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죠. 30년 전인 1기 신도시 때부터 2000년대에 2기 신도시까지 이런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그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는 계속 있어 왔어요. 3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같은 방식의 이 개발 정책을 계속 그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그 사건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LH의 간부급 직원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가 많은 신도시 정책을 이제 그 대안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구도심 개발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 갖고 계신 지식이나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네, 그 구도심 개발은 항상 신도시의 대체 대안으로 손꼽혔죠. 근데 지금까지는 도심 안에서 어떤 개발이 일어난다고 하면 집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발 때문에 굉장히 억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서대문이나 성북 그 도봉 같은 경우는 저층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용적률을 상향을 하면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투자나 투기 자본들이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들 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은 결국은 도심 안에 있는 수익률보다는 신도시에 있는 땅값의 수익률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1주택자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어쩌면은 상가나 빌딩, 땅 같은 경우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겉으로 보여질 때는 투기를 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선량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보면은 더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3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이긴 하지만 서울시 안에 이 또 도심 안에서 어떤 개발이나 공급들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새로운 인프라나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 뭐 병원, 도로, 철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만 공급을 하면 되는 그런 일정한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또 지금 8.4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 방식에서 재건축, 재개발 방식에 상향된 그 용적률만큼 기부 체납 방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주택 마련하는 것도 꽤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성을 일정하게 담보를 한 그 도심 안에서 공급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요번에 이사 대책에서 공공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지금 약간 소외되고 있는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도 약간의 협상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강남권에서 특히나 나오는 공공 재건축에 나오는 물량들이 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우선적인 대안은 공공 재개발도 있지만 공공 재건축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일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도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장점들을 찾아보는 것도 우선적으로 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이 좁아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만 봐도 서울역이 그 모든 업무지구와 이제 교통의 중심지인데 그 쪽방촌, 동자동이 지금 현재 공공주도 방식의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수익률이 가장 네. 걸리는 문제예요. 그만큼 그 투자를 했으니까 뭐 최소 몇 배 이상의 그 개발 이익을 기대를 할 텐데 그 공공주도의 방식은 그 기대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네.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은 개발을 해달라, 공공개발을 해달라는 입장이에요. 우리 뭐 한 평도 안 되는 이런 그 쪽방에 한 달 월세 25만 원에서 뭐 30만 원을 내고 사는데 대부분 보증금이 없어서 이제 그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아픈 부분인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그 편리하게 살게 해주려면은 이제 기부 체납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개발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공공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보면 원주민이나 세입자가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저도 쭉 살펴보니까 그 방향은 올바르다고 보여져요. 근데 결국은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 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글쎄요, 저도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서로의 뭐라고 이익을 서로 막 너무 뭐 머리싸움을 하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시간이 오래 가는 것보다 과감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수익을 한 번 정도 제시를 하고 인센티브 제시를 해야지 여기 있는 원주민이나 세입자들도 빨리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나 변창흠 장관이 들어와서 공공주도의 그 정비사업들, 도심 내 정비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보다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이 이뤄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민간하고 공공도 콜라보 개념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기존에 있었던 뭐 시장주의자들이 가는 방식, 뭐 계획주의자들이 가는 방식보다는 이제는 뭐 지금 도심 안에서도 복합개발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도심 안에서도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에서 지원을 하는 정책 쪽으로 방향을 가야지 뭐
업체나 기업 쪽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움이 좀 되고요. 또 공공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은 사업도 빨리 추진되고 이런 3기 신도시의 문제 같은 경우도 뿌리 뽑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지금까지 이어졌던 게 공급 불안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그 공급 불안을 서울의 도심 안에서 특히나 이 구도심 안에서 열악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충분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일정하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 좀 욕먹는 게 좀 해소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라는 것들을 수요자들이나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되는 방안들을 꾸준하게 마련을 해보시고 또 취재를 통해서 재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대표님 말씀 중에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공공주도 방식이 신도시 개발 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그 무주택 서민이나 중산층의 그 주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신도시 투기 사태로 불거진 네. 신도시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